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하마둔 뚜레 ITU 사무총장님, 홍문종 상임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 또 각국 대표단과 내외기빈 여러분, 오늘 새로운 ICT 글로벌 미래 비전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제가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ITU 정권회의 개최국의 ICT 총괄부처 장관으로서 ICT 발전을 위해 국경과 이해관계를 초월해 함께 협력해 오신 ITU와 회원국들의 노력에 경의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ITU 전권회의에서는 ITU 헌장과 협약, 결의 등의 재개정을 통해서 각국의 ICT 정책과 산업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엄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특히 이번 정권회의는 ITU 설립 150주년을 앞두고 개최되는 바 4년 이상의 미래를 내다보고 인류 공동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ITU에 나아갈 방향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ITU가 구상하고 있는 ICT의 미래 발전 방향이 성장, 포용, 지속 가능성, 혁신과 협력을 핵심으로 한다는 점에 대해 매우 환영하며 적극 지지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50여 개국 ICT 장관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ICT를 통한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한 부산 선언문을 채택함으로써 ITU의 미래 비전에 대한 각국의 지지와 협력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회원국 여러분, 국경과 국경 간 교류와 연결이 활발해지는 초연결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지금 ICT 부문의 발전은 더 이상 개별 국가만의 문제로 볼 수 없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브로드밴드나 ICT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권회의에서는 최신 ICT 기술 개발 및 산업 발전을 위한 논의와 동시에 ICT의 혜택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개도국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ICT 활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ITU 차원의 해법을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도 각국의 ICT 현황에 대한 고민과 정책 경험을 공유하면서 공동의 발전을 위해 상호 이해를 증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 역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세계 각국의 ICT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우리의 정책 경험과 노하우를 ITU 회원국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자 합니다. 한국은 지난 20년간 국가사회 발전 동력으로 국가 정보화를 추진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와 ICT 산업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최근에는 융합을 통한 창조경제 역동성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 산업, 문화 등을 포괄하는 ICT 융합을 전 국가적 아젠다로 삼아 전 부처와 민간의 협업하에 추진하고 또 있습니다. 내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ICT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며 풍요로운 삶을 모든 국가와 계층이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타민 결핍으로 인해 인체의 균형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ICT 결핍은 개인과 사회의 균형을 깨뜨려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도 어떤 이유로도 ICT 발전에서 소외된 일이 없도록 협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정권회의 기간 동안에는 다양한 국가의 혁신적 기술과 서비스를 한 자리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월드 IT 쇼와 창조경제의 성과와 미래 비전에 대해서 논의하는 글로벌 ICT 프리미엄 포럼 등 다양한 특별 행사가 개최되므로 많은 참여를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성공적인 ITU 전권회의 개최를 위해 헌신적으로 준비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